축척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세 가지를 보는 건데, 먼저 아까 일반 이동 사유 여섯 가지 신규 등록부터 등록 말소까지 문제 봤죠. 그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유라는 것은 첫째가 축척 변경이에요. 이 축척 변경은 용어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용어정에서 축척 변경이나 어디에서 지적도에서만 임야도 없죠?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이것만 얘기한다 그랬지 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척 변경을 언급하면서 임야도를 언급하다 무조건 틀려. 거꾸로 갔다 이거 안 되는 것들. 축척 변경은 종래 소관청이 직권하다 지금은 소유자 신청권도 주어졌다 의무는 없지만 신청 또는 직권을 시행하되 축척 변경하려면 사전에 세 가지 선행 절차가 있어. 첫째 절차를 물어보면 첫째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더라. 요 3분의 2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 축척변경 우연이라는 게 만들어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은 며칠 내에 해라 이거 규정 없어요. 재량이기 때문에 요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 우연의 의결 승인 요 절차가 3분의 2 의결 승인 요게 선행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 공고 며칠? 예? 시행 공고. 요 앞에 숫자를 잡으라고 했지. 먼저 20일 이상 시행 공고. 자, 20일 이상 시행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또 며칠 내 30일 내 요걸 잡으라고 했죠. 3분의 2 20일 이상 30일 내 경계점 표지 설치해라.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각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되고 설치한 경계점 표지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표시를 전부 새로 결정한다. 이것을 새로 결정해라. 새로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느냐? 각 지번별 면적이 변동이 생겨요. 면적 변동이 생기면 이걸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각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면적 증감분. 면적 증감에 대한 조서. 즉 얼만큼 면적 변동이 생겼느냐. 이 증감은 언제 기준? 시행 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축척 변경 측량 후 면적 차이. 측량 후 면적의 차이를 우리가 증감 면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면적이 늘어났어. 1제곱미터. 그러면 요거 어떤 사람 줄어들었어 이만큼. 그럼 이만큼 늘어난 사람 줄어든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면적이 늘어난 사람 땅을 산 거 같은 거예요. 줄어든 사람 땅을 팔은 거 같아. 그럼 이 증감 면적을 금전으로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제곱미터당 가격 1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 이게 결정된다면 이게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러면 늘어난 사람은 100만 원 내야 되고 줄어든 사람 100만 원 받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 그래서 이런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증감 면적에 대하여 이 증감 면적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걸 뭐라고? 청산 절차. 청산 절차를 거쳐라. 그럼 청산을 하면 어떡합니까? 첫째,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 증감 면적에다가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 나온다. 증감 면적은 측량 결과 다 나와 있고 토지 가격만 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 가격은 어떻게 결정한다고?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언제다? 시행 공고. 자 여기 처음에 시행 공고할 때 요날 기준입니다. 시행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조사를 하느냐? 조사 주체는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 변경 후에 제출해 주면 축척 변경 후에서 결정 의결은 축척변경 우연에서 의결한다. 그러면 제곱이나 가격이 이렇게 나왔어 100만원 그럼 이걸 곱하니까 뭐가 나와? 청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증감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하면 뭐라? 청산금. 청산금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지?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서 청산금 공고를 해야 돼. 시행공고와 달리 며칠? 15일 이상 청산금 15일 이상 이거는 시행공고 아까 얼마? 20일 이상이었지만 그리고 올 알려주면 시공고 독립 게시판에 청산금이 얼마입니다 다 공고해버렸어. 주민들이 공고하고 나서 이제 다 보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지 수용통지. 납부고지는 이렇게 늘어난 사람
수용통신 주는 사람 납부하세요 받아가세요 라고 해야 될 거예요. 받아봤더니 본인들한테 통째 날라와다 보니까 마음에 안 차지 늘어난 사람은 아이고 1제곱미터 그냥 조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몇백만 원 내라고. 왜 이렇게 많이 냅니까? 주는 사람 내 땅이 많이 줄어들었네 엄청나게 주겠지 기대하고 있더니 100만 원 받아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의신청. 이의신청 불만이 생겼어요. 이의신청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1개월이나 어디다 한다? 지적 소관청의 이의신청인데 즉 축척변경위원회가 아니고 소관청이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은 스스로 결정 못하지 모든 걸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통해서 해결합니다. 이의신청 문제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 낼 사람 내고 받을 사람 받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낼 사람 납부나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납부 지금은 전부 다 6개월 지급도 6개월 통일했다 했지? 6개월 다 통일해 놨어. 납부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지금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네. 만약 안 내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고 받아가지 않으면 공탁 처리한단 말이에요. 6개월로 통일 이런 얘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라고 내가 아주 자꾸 불만들이 쌓여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학원들도 열심히 한다면 고집을 너무 부려도 안 되는데 뭔가 우리가 살면서 뭐가 잘못되는 것 같다면 빨리빨리 고쳐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거일 때는 뭐 내가 뭐 피해 보든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걸려 있는 그런 지위에 있을 때는 내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올바른 길을 빨리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만약 조금 늦어지면 이제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사람이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난 되돌릴 수가 없어. 되돌릴 수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 6개월. 문제 정부도 이걸 3개월에서 6개월로 바꿔줬어요. 그때는 납부를 3개월, 지금은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통일. 그리고 했더니 전체 뭐가 나온다? 이제 과부족 차액이 생겼다. 차액이 생겼으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으면 돌려주느냐? 안 돌려줘. 그냥 이걸 수입으로 잡아.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이 지자체 수입을 잡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느냐? 안 냅니다. 그냥 자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부담해라. 자 이렇게 차액에 대해서는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을 처리하면 끝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 돈으로 해결해 줘라. 이 청산 절차 다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 끝났습니다라고 확정 공고하면 이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간주하는 시점은 공고일이야. 공고일.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고 지적 정리하고 이제 등기부 정리한 절차,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된다. 이런 것이 이제 축척 변경 절차인데 이 축척 변경 관련해서 예외가 세 번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첫째 이 청산하지 않는 예외 첫째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않는 예외 허전할 때라 했지 허용 오차범 이내이거나 이럴 수가. 제가 이렇게 박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주 힘이 없어. 지금 간신히 말하는 사람이 불가한데 이게 스스로 제가 빠져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놀래서 좀 졸렸으면 잠이 다 깼죠. 이게 손에 이게 안 묻어서 제가 이게 좋아서 끼고 오는 건데. 자, 허용오차범 이내이거나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않기로 합의한 경우 허전할 때. 그런데 여기 허용오차범 이내일 때는 축척변경에서 의결이 있으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그래도 다시 청산한다는 예외가 한 번 더 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의결이나 시도 승인 거쳐야 되는데 승인 거치지 않는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예외가 또 있죠. 두 가지 도합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하거나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적을 바꿀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때는 토지 표준 면적만 새로 결정한다. 면적만 새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절차 관련이고 축적 변경 우연의 임시기구다. 이건 우연의 임시기구. 축적 변경할 때만 생겨. 항상 있는 게 상설기구 아니라는 거야. 축적 변경 우연에는 자 인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인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가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소유자가 5명 밑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 자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의 기능은 의결기구니까 심의 의결 이 축척변경 관련된 중요사항을 다 해. 여기서
유엔의 의결 거치자 했지. 근데 요건 안 해. 시도자 승인을 받는 이거를 축척 변경 의결한다면 안 되지. 즉 뭐냐면 지적 소관청이 축척 변경 시행하려면 위에 제일 먼저 위에 누가 있다 했지? 국토교통부 장관. 그에 누가 있어? 여기 시도지사. 이건 광역시장, 광역도지사를 말하는 거야. 대전시장이나 충남도지사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소관청인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게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걸 하면 여기 승인을 받으라 했더니 요 축척 변경 소관 시행하면서 여기 축척 변경 우연히가 만들었는데 여기 승인을 받을 수는 없잖아. 승인은 얘들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축척 변경 우연에서 이거 의결, 이거 시행 의결, 그다음에 청산금 결정할 때 요 가격 결정, 청산금 산출, 그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여기 의결하는 이런 건 다 여기 축척 변경에서 전부 다 결정해 줘야 돼. 알았어요? 근데 승인을 해줘라. 그럼 무슨 뭐 이 축척 변경과 소관청보다 그 위에 있는 기관도 아니잖아요. 축척병의 승인은 시, 도지사 등이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오는 거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 거. 그리고 축척변경 우연에 관련해서 일반 회의 절차, 제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의결하고 저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줘야 돼. 서면 통지. 이런 건 뒤에서 지적 우연의 의결할 때의 정족수라든가 회의 절차 똑같아요. 자, 한번 이런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스스로 또 연습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205페이지. 먼저 21번부터 이제 축척 변경이지만 22번 밑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지금 청산금 건 이거는 요 다음에 보기로 하고 22번 틀린 거. 자, 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에 와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 없이 20일 공고. 공고는 20일 이상. 그 다음에 축척변경 우회는 시행공고를 현재일 기준으로 당해 지역 이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 지금상 금액을 미리 주셔서 지적소관청에 주시. 여기서 토지 가격 결정할 때 이거 청산금 이 가격은 기준은 시행공고를 현재 누가 조사한다고 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우연에 제출해주면 우연에서 의결하는 거지 우연이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2번은 거꾸로 얘기한 거죠. 지적 소관청은 이렇게 돼. 시행공고를 현재 기준으로 재고분당 금액을 미리 조사해서 축척 변경 우연에 제출해줘라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3번 지문은 자 청산금을 산출한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자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이상 해라 라겠죠. 4번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 20일 내 납부 시송 통지를 하겠고 청산금을 결정자가 행방불명도 발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 처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와 연결됐지만 또 역시 청산 절차와 연결된 게 많이 지문에 들어갔네요. 21번 위에 보세요. 21번 문제. 자, 청산금에 관한 설명 틀린 거 21번 문제 바로 위에 청산금 결정을 공고하면 20일 내에 납부 시송 통지라 있고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자 작년 문제죠. 그 고지 받은 날로부터 자 통일했다 그지? 6개월 통일한 거야. 1년 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지급한다는 거 3번은 4번은 행방불명 받을 수 없으면 공탁 처리한다는 거 4번은 이의신청 1개월 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한다는 거 이거 다 반복되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3번 문제 자 이건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몇 개 더 물어보는 가로치고 요새 유형이 이렇게 가로치는 문제 자주 나와요.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그대로 낸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장 청산기만 이의가 있는 자 납부 시송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 얼마? 1개월 이내 소관청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청산금이 납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고지 받은 날 6개월 다 똑같이 1개월 6개월 계속 내는 거예요. 이렇게만 똑같이 내주면 얼마나 좋아. 네, 대부분 이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게 있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기존에 배운 것을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가 1교시 나눠졌다 했지? 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공법 풀고 나서 근 1시간을 쉬어요. 1시간을 쉴 때 이거 다 복습 가능합니다. 그건 1시간이에요. 50분 쉽니다. 50분이면요 여러분들이 요약지까지 오면 다 한 번 다 볼 수 있어요. 알았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10월 시험이 임박하면 금방 돼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래서
그래서 그때 이 축적 변경 이런 거 3분의 2, 20일, 30일 숫자 나온 거 보면 돼. 여기서 15일, 20일, 1개월, 6개월, 6개월 이거밖에 없잖아. 이런 거 숫자를 한번 딱 보고 흐름 한번 쭉 빨리 한번 봐야 돼. 왜냐하면 처음 막 그때 암기는 안 되지만 평상시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 전에 한번 확인하는 건 가능하다니.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시험 직전에 하면 다 돼.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된다는 사실이야. 언제? 시험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시험 전에 다 된다는 사실. 긍정적으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야, 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우리 뭐 요즘 제가 제일 모으는 게 막 운전하고 있는데 물론 녹음은 다 되니까 상관없지만 뭐 그냥 막 번호 숫자 알려주는 거 있잖아. 우리 숫자 개념이 약해서 그러면 전화번호도 금방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운전 끝나고 그때 뭐라고 했는데 번호가 몇 번이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 거는 별 생각이 안 나는데 평상시 암기했던 거는 딱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들었다 그럼 그 시험 죽지는 안 되지. 아무리 처음 들었는데 거기다 숫자를 막 암기하고 시험을 봤어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바닥에 적어놓지 않은 이상은. 근데 그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적어놨다고 시험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 1년 동안 했으면 이것은 내 기억 속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시험 때 되면 내 생각 다 생각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꾸 이렇게 신념, 확신 가지고 공부해야 자신감이 생겨서 문제를 딱 풀어요. 근데 긴가민가, 긴가 자꾸 이러면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아는 문제가 나와도 답을 엉뚱한 데 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시험 직전에 하면 그렇게 된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우선 확신을 가지고 나가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걱정하지 말고 지적은 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24번 문제 봅니다. 자,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축척변경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 1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론 이렇게 나오면 예외 도합 여기 합병하고자 하는 어디 있어 여기 예외 승인받지 않은 예외 중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이거 축척이 서로 다를 때 이것은 승인받지 않는 경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면적만 새로 결정한다 이렇게 했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역도에 각각 등록돼서 축척변경하는 경우 이 얘기는 합병할 때는 일필적으로 갖춰야 되잖아. 그럼 축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축척이 달라서 합병 못하잖아. 축척을 통일시키려고 축척을 바꿨는데 이때 승인받을 필요가 있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축척변경은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여기 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전 토지가 몇 필지야 했더니 10만 필지야. 축척변경 다 해야 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어떤 한 필지 축척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합병을 한 전제로서 축척을 바꿀 때는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처럼 이때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예외 얻지 않습니다. 예외에 속한다 했지. 그 다음 축척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토지 소지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일하겠죠. 이 과반수가 아니고 3번 축척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사 며칠의 해라 규정이 없어 자량이기 때문에 30년 해줘라 이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4번 축척 변경 아까 뭐라 그랬어? 지적돼서 임야도라는 거 보면 틀려. 지적돼서만. 5번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자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여기서 6개월 6개월 고지 받은 날 지금은 통지한 날 6개월 6개월 통일됐다는 거 기억하면 돼요. 5번만 옳은 겁니다. 그 다음 25번 문제는 차액 처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차액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걸 시행한 지자체의 수입 또는 부담을 처리하지 남았다고 돌려주지 않고 부족하다고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또 이것도 누구? 지방자치단체지. 이걸 소관청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부담.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축척변경 우연의 구성 및 기능에 관련돼서 1번처럼 우연에는 우연의 얼마?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라고 했지. 2분의 1 절반.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되고 2번 지문처럼 축적변경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인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에 청산금 산정 그 다음 이의신청 이런 건 전부 다 축적변경 우연의 기능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 27번 넘어가 보세요. 뭐 이건 축적변경 우연에서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27번 문제는 28회 문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숫자를 넣는 거예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소관청은 축척변경하면 시행지역한 토지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의결 거친 후 누구 승인을 받으라? 시, 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그다음에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 공고를 더 공고를 얼마 20 이상 하고 공고한 날도 며칠 이내 여기 30일 이내 경계점 표 설치. 그다음 28번이 바로 전에 나왔던 거죠. 축척변경 시 의결 사항이 아닌 거 즉 틀린 거 바로 이거 승인은 누가 하는 거? 시 도지사가 해주는 걸 이걸 축척변경 승인해 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문제가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이제 특수한 이동 사유 중에서 등록상 정정은 이제 이 편집상 뒤로 옮겨놓았고 지적 정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라는 것은 특수한 이동 사유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도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무슨 뭐 도시개발 토지개발 사업 같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등 처음에 지적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세트 메뉴가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했다 뭐라 그랬지?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그다음 뭘 만든다 했죠? 경계점 좌표 등불 작성 비치했다. 이게 세트 메뉴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이 경우 특례가 뭐냐? 토지 신청 특례. 첫째,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 신청권이 없어. 처음부터 토지 이동 신청권 자체가 없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어. 그럼 누가 있느냐? 오로지 누구? 사업 시행자만. 신청권은 사업 시행자밖에 없어. 사업 시행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 원하면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해야 돼. 요청해라. 이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의 착수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신고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사업이 나오면 환지를 수반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환지를 수반한다 그러면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 표를 차지해야 돼.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이런 표현을 차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요 주택건설 자 요즘같이 불경기라면 주택건설 사업도 어디에 속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포함된 거예요. 사업 시행자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다면 누가 한다? 입주 예정자나 시공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또는 시공 보증한 자. 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토지 이동 시기에 대한 특징. 토지 이동 시기. 토지 이동 언제 있는 거냐? 공사 준공 시. 즉 완료됐을 때. 공사 준공 시에 토지 이동을 본다는 특례가 있어요. 요거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29번 문제 한번 보세요. 29번 문제. 이런 이제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적 토지 이동 신청 특례 틀린 거. 농어촌 정비 사업 보니까 갑자기 농어촌이니까 저거 다른 거 같지만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속한 거예요. 이때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 누구한테 신고라고? 누구한테 아 여기 소관청에 신고해 소관청에 신고 며칠 나오면 15일 이내 그 다음에 2번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땐 사업 시행자 요청해라 왜 소유자는 토지 이동 신청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3번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될 때 공사 준공 시 토지 이동으로 본다라고 간주한다 했지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개발 사업 시행자는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라 15일. 그다음 5번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 등 신청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그 밑에 문제 똑같은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31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1번.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위해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자, 틀린 거 31번 문제. 토지 이동 신청 특례 좀 틀린 거.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위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동 신청해야 돼. 사업 시행자. 소유자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간다. 그다음에
사업 완료 신고하기 전 착수 변경 신고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할 땐 누구한테 요청하라?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해야 되지. 소유자는 신청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다. 신청권이 없다. 소유자 신청권 자체가 없어. 2번 틀린 것이고, 3번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변경공사 준공될 때 토지 이동을 본다라고 했고, 4번처럼 환지수반한다라고 하면 어떤 말 찾으라고?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요 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누가 한다? 시공 보증한자나 입주의 정지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또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뭐 나머지는 뭐 반복되는 문제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보냐면 토지동 신청권자. 원래 등록상 정정 문제도 같이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토지동 속에 포함되는데 여기 지적 정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뒤에서 볼 겁니다. 자, 지금 토지 이동 신청권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즉 분할, 지목 변경, 합병 누가 신청하느냐? 예, 신청권자. 누가 신청한다?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해야지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았어? 소유자. 이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받은 사람도 소유자예요. 그다음에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해서 등기를 한 자도 소유자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종중 땅이라면 누구예요? 권리능용 사단. 권리능용 사단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종중에서 누가? 대표자나 관리인. 그건 소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소유자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대위, 대위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가지 규정돼 있어요. 국공사체라고 했지. 이렇게 국공사체. 첫째 이게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두 번째,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세 번째,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대위 채권자. 이렇게 네 가지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빼놓고, 요거 빼놓고 단순 점유한 사람, 점유자 없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있어요? 지상권자, 토지 전세권자, 토지 임차인, 농경지 대리경작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청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는 있지만 여기에 주차장 부지는 안 들어갔어요. 알았어요? 공동주 여기 공공토지 사업 시행자 중에 8가지, 도제하고요, 철수하까지. 요까지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8가지. 합병 의미 11가지 중에서 8가지 겹친다 했지. 그래서 토지동 신청권자 문제를 간단히 보자는 겁니다. 자, 33번 문제처럼, 자, 소유자가 해야 할 이동 신청을 대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첫째,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용 토지 도제하고요, 철수하.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관련 국가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국 첫 번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 관련 사업시행 이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민법 404 대위채권자 이건 들어가 있지만 여기다 지상권자 이런 거 붙이면 안 돼요. 없어, 지상권자는. 그다음에 5번에 관리인, 공동주택부지 관리인 두 번째 여기 사업시행이나 관리인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4번 문제도 역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똑같이 냈던 겁니다. 대위 채권자 들어가 있죠. 근데 이번에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설 부지의 경우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출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정리를 보기에 앞서서 등록상 정정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토지이동 사유 중에 등록상 정정도 토지이동이다. 등록상 정정 요거. 그럼 등록상 정정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여기 등록상 어디에 등록된 거?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아서 고치겠다. 근데 이게 왜 토지 이동이냐? 이 중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것은 첫째 뭘? 토지 표시가 맞지 않아서 고칠 때 요것은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 표시가 맞지 않는다. 이 소유자 표시가 맞죠. 이것도 고칠 수 있는데 이건 토지 이동은 아니지만 정정할 때 두 가지 다 정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등록상 정정 중 요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부분이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첫째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경계 정정이냐 아니냐. 요 경계 정정이라는 것은 경계의 변동과 더불어 면적도 같이 변동되는 걸 말합니다. 둘 다 같이 고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계정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건 스스로 소유자가 신청해야지 직권으로 해주면 안 돼요. 이때 신청할 땐 신청서, 등록상 정정 신청서를 낼 때 여기다 반드시 등록상 정정 측량을 해서 측량 성과도도 같이 내야 돼. 측량 성과도를 이걸 내야 되고 또 여기다 이해관계인 승낙서나 이해관계인, 이 이해관계인은 인접토지 소유자만 말합니다.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가름할 수 있는, 이에 가름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본, 승낙을 못 받으면 판결서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계정정이 아닌 건 다 직권정정 사유로 규정. 직권정정 사유가 10가지가 있다 했지. 10가지는 단순 절차적 하자가 대부분입니다. 절차적 하자, 즉 옮겨 적을 때 잘못했거나 또는 뭐뭐과 다르게 적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제1호를 말하는 거예요. 1호가 뭐야? 1호가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다. 다르게 이렇게 이걸 토지 이동정리라는 말 써야 되는데 이걸 이용이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지적에서 토지 이용 무조건 정답이 된다고 했어요. 이런 말 쓰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유가 위치정정. 위치정정은 무엇을 위치정정이라고 했지? 이 경계정정 차이점은 위치정정은 면적 변동 없이 경계의 위치만, 경계 위치만 고치는 걸 말합니다. 면적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직권정정사예요. 나머지 젊은 다 이렇게 잘못하여 다르게 하는 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6호에 가면 지적 우연의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 우연의 의결에 따라서 정정할 때 이건 재판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 정정 들어갔고 여덟 번째 가면 하필 각하에 따른 등기 공문, 즉 등기관 통지가 있을 때 그러면 등기부는 하필이 안 됐어. 지적 공문 합병이 됐어. 서로 안 맞지? 그러니까 합병 전 상태로 직권 정정. 그다음에 뭐 면접 환산 잘못 이런 건 다 당연한 거. 열 번째 마지막 뭘 알아두라고 했어요? 등록 전환. 요 등록 전환 시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직권정사요. 요 정도 알아두시고 이런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대장 사유란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등록상 이것은 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라고 적고 이 표시를 붉은색으로 표시하거나 흑백의 반전 음영으로 표시해서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시 소유자가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 그럼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냐? 등기부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가 기준인데 그럼 모든 토지가 등기했으면 좋지만 등기 안 된 미등기 토지도 존재하더라. 그럼 등기된 토지라면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소유자가 스스로 신청해도 되고 지적 공무원이 등기부 열어봤더니 안 맞아. 직권은 다 돼. 이때 정정 신청하려면 기준이 되는 문서는 뭐냐? 그럼 등기부다. 그럼 등기부를 옮겨보면 돼. 여기서 어떤 거? 등기필증, 등기상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이렇게 등기부를 옮겨봐야 되는데 등기접수증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접수했다고 등기부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등기를 다 끝내고 나서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등록상 정적이라는 게 이원적 공시방법 대장과 등기부 나눠져 있잖아. 근데 미등기라는 건 대장은 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야. 이게 등기부 안 만들었어. 그럼 대장상 내 토지가 미등기 토지야. 그럼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갔더니 등기는 안 된 내 땅이 있어. 근데 내가 이름을 개명했어. 소유자 표시가 안 맞네. 대장상 홍길동이 되나 홍길서로 바꿨어. 그럼 어떻게 돼? 안 맞죠? 고쳐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 공무원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름 개명 알아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개인이 이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근데 대장상 이름은 여기 안 맞잖아. 개명 전이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소유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지 직권을 해줄 수 없다는 거야. 담당 공무원이 개인 이름 바꾼 거 직권 조사할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신청할 땐 뭘 가지고 바꿔야 되느냐? 기준에 있는 문서가 뭐라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 신청하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등록상 정정 문제가 나오면 이게 토지 표시냐 소유자 표시냐를 구별해야 되고 토지 표시라면 직권정정 사유냐 아니면 경계정정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소유자 표시라면 등기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를 알아야 돼요. 요것만 딱 구별하면 이제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등록상 정정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풀고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적정리 문제는 요 뒤 다음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216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16페이지 6번 문제 보시니까 등록상 정지에 관련된 문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적소관청은 그 박스 안에 보세요.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항상 이런 가로 안에 늘어넣기 문제 나오면 이 가로를 보기 전에 그 지문이 무엇이 나열되는지 보면서 읽으란 얘기예요. 순서가 뭘 추상 머릿속에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관식 논술형 문제가 아니야. 밑에 다 답이 있어. 그중에 뭘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 게 있나 한번 보는 거야 밑에. 그렇죠? 뭔가 들어봤던 말이 나와야지 처음 듣는 게 있으면 그건 다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그 중에서 뭐냐. 지체 없이 등록상 정리에 필요한 서류와 측량 성과를 작성하고 자 토지 이동정리 결설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 뭐라고 쓰라고? 등록상 정정대장 토지라고 적어라. 지체 없이 적어라 이걸.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상 정정 설명 옳지 못한 거 소관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등록상 정정이 가능한. 어떻게 이렇게 보치다 보면 보시세요. 여기 신청만 되는 것도 있고 직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 신청, 직권, 신청 다 이렇게 신청 또는 직권의 사유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 2번 토지 소유자는 속지적 공부 등록상에 대한 정정 신청이 경계 또는 면적 이변을 가져.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경계 정정.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정정. 이때 뭘 내야 돼? 측량 성과들 내야 돼요. 그다음에 등록상의 오류 정정이 소유자 표시상일 경우에는 등기부 기초. 야, 이건 뭐야? 이건 반만만 했지. 원래 소유자 표시는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가 기초가 되는 건데 미등기 토지였다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등록상 정정을 한 경우에 소유자에게 그 정정을 통 이건 뒤에 이제 지적정의 통지 절차에서 직권을 했다는 건 소유자가 했어요, 안 했어요? 직권을 했다는 건 누가 하는 거지? 지적공무원 직권을 했다는 거죠? 그럼 소유자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그러니까 알려주라는 거예요. 소유자 모르면 알려줘라. 이걸 소유자 통지라고 그래. 직권의 행위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경계 면적의 오류 사항을 정정하는 데 있어서 정정으로 인해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토지 소유자 승낙서를 써는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아까 이게 뭐라고? 경계 정정의 경우에 측량 성과도 이해관계 승낙서를 내야 되는데 이해관계 누구? 인접토지 소유자만 얘기한다 했지? 승낙 안 하면 어떠냐? 판결받아와야 돼. 반드시 승낙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승낙을 안 하니까 판결받아갈 수 있다는 거야. 승낙을 안 하면 이에 가름하는 대신할 수 있는 판결 받아와라. 그래서 반드시 승낙서를 내라 하는 건 아니고 승낙서가 없으면 판결서라도 가져가라. 그 다음에 8번 이하부터는 다 직권정정사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8번 요 직권 절차하자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 토지 표시에서 직권 정정하는 거 첫째 면적 환산 즉 평을 제곱미터 고칠 때 계산 착오가 일어났어. 이런 직권을 고쳐도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죠. 직권 정정 사유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건 여기 나온 아홉 번째 면적 환산이 잘못됐을 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설 행위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작성 재성 당시 잘못 정했다 지적 측량 적부심이다. 여섯 번째 중요한 거 여기 들어가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정정할 때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면적 증감으로 위치가 잘못 이건 뭐야 경계정정이니까 직권정사유가 아니야. 아까 여기 위치정정 뭐야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고칠 때를 위치정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직권정정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은 직권정정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면적이 증감이 생기면 그 다음 9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비슷한 유형이 계속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9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처럼 지적도 및 임야 등등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이걸 뭐라고? 위치 정정 이게 나오면 밑에 직권 정정 직권이라는 말 찾아야 돼. 그 다음에 2번처럼 경계 또는 면적 변동 이걸 뭐라고? 경계 정정이야. 2번은 경계 정정 이때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내라 있고 그 다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 발급할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 위반전 음영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어떻게 붉은색으로 써서 쉽게 눈에 띄게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지문을 보시면
등기된 토지 지역 공모 등록상 정정 내용이 토지 표시. 자, 등기 여부가 언급되는 건 어디서 나온다? 소유자 표시. 등기된 토지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을 때는 등기부를 기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토지 표시는 등기부 아무 상관이 없어. 등기부가 토지 표시를 증명하는 그런 장부가 아니잖아. 지적 공부를 기준해야 되죠. 토지 표시는. 따라서 4번처럼 그 토지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일 때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등기 필증이나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런 거. 그다음에 5번 지문은 자, 미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이르면 뒤에 뭘 찾은다?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미등기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만 되지 직권은 또 안 된다. 이 말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도 역시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어. 첫째, 등록상이 잘못 입력. 잘못 입력. 키보드 잘못 눌렀네요. 잘못해서 잘못 입력했어. 그 다음에 측량성과 다르게 측량은 정확했는데 옮겨 적을 때 실수했습니다. 다르게.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 뭐 해야 돼? 여기 측량 지적위원회 여기 가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이걸 거쳐야 돼.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거쳐야 되죠. 요 절차로 이행되는 거지. 측량 잘못했다고 해서 직권정정하는 게 아니에요. 적부심사 의결을 받으면 직권정정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 재작성, 장시 잘못 정리했다. 5번처럼 면적 증감시킨 게 위치만 잘못된 위치 정정 문제까지. 자, 이렇게 해서 등록상 정정 문제는 다 11번과 10번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답은 이상이 없고 1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주의하시라는 것이 뭐냐면 자, 지금 문제는 길죠. 13번 딱 보니까 직권 정정 할 수 없는 거. 즉 요거 직권 정정 사유 아닌 거 10가지가 아닌 걸 골라내는 문제인데 그래서 1번 1호가 토지적 공부 이게 뭐야? 지적 공부 정이 표현을 잘못 써.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였는데 이걸 조금 표현을 바꾼 거야. 뭐라고 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그다음에 면적 증감 경기 위치만 잘못. 위치 정정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된 경우 등록상 잘못 입력했을 때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말씀 안 된다 했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말 쓰지만 이용이라는 말씀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지적 정리와 앞에 그 절차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